야, 뭐가 이렇게 바쁘냐. 여유있게 좀 구워 먹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좀 더 익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면? 너 뭐 미디엄 레어 먹는다며. 조금 더? 맛있다. 맛있어? 하나 먹자. 나 찌개를 확인할게. 짠. 먹어봐. 마늘 맛이 좀 강하지? 근데 뭐 나쁘진 않지. 맛있는데요? 마늘 맛이 좀 강하지. 좀 졸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살짝만 더 졸여보자. 아, 맛있겠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이걸 먹고 다시 목살을 구워, 아니면은 집어 먹으면서 목살을 하면서 고기는 타이밍이잖아. 먹고 굽죠. 왜냐면 한 판을 맛있게 처음 먹어줘야지. 근데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있나? 네. 좀 이거 뒤에 허겁지겁 먹으면서 뒤에 걸 생각하면서 먹기보다는. 그렇네. 이거는 만족스럽게 먹고 뒤에 거는 막 술 한 잔 삼아서도 먹고. 정답이야. 맞아, 네가 맞아. 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드디어 먹는구나. 잘 먹겠습니다. 그냥 소고기는 이것만 먹어. 쌈도 싸 먹지 마. 이것만 먹어. 음미해봐, 음미해봐. 소고기. 어때? 먹어봐. 되게 닝닝하고. 그게 원시적인, 원초적인 맛이지. 진짜 그 살점 어떤? 아, 진짜 맛있죠. 아직 더 느껴봐. 그지? 괜찮지? 대박. 와. 연기 잘하네. 이제 맛있어요? 네. 애기 입맛, 애기 입맛. 형은 딱 힘줄 쪽이야. 딱 힘줄 쪽. 아, 힘줄 내야 좋지. 거기에 고추장. 저 고추장이죠. 좀 듬뿍 찍어주세요. 네, 지석이 형 고추장이죠? 네. 딱 듬뿍 찍어주시고. 하고. 마늘 무조건 두 개예요. 아, 제가 하는 대로 좀 드세요. 알았어요. 네. 줘봐요. 마늘 하나 넣고요. 버섯 조금 들어가야 돼요. 김치가. 아! 제가 너무 싸드리고 싶어서. 아, 김치는 안 넣으면 안 돼. 보세요. 아, 야. 제가 싸드렸는데. 난 김치를. 야, 김치찌개 있는 김치를 고기쌈이랑 같이 먹어본 적 쌈 없어. 내가 36년 동안.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그래, 진짜. 아, 두고 보자. 오케이. 알았어. 아휴. 우쌈. 후하시네요, 정말. 네,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형한테. 아, 고맙네. 아이고. 아. 오죠? 김치의 오묘한 그거랑 딱 이렇게. 무쌈이랑 딱. 그냥 차갑고 뜨거워. 진짜로. 고기맛이 하나도 안 나. 형 그거 알죠? 요즘에 쌈 먹는 법. 알아요? 요즘에 쌈 먹는 법 있어? 네. 요즘 먹는 쌈이 있고 예전에 먹는 네. 쌈 먹는 법 있니?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양념 찍은 다음에 입에 넣고. 다 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요즘 쌈 싸먹는 법이야? 네. 뭐 가로수길 이런 데 가면 이거 몰르면 아재예요. 이거 몰르면 아재예요. 아, 진짜로? 형도 한번 해봐요, 그럼. 해볼게요. 아, 요즘 쌈 싸먹는 법이 그거라고? 네. 대하고 입에 넣고 쏙, 그냥 쏙, 그러지. 그러니까? 편하죠? 아니, 이거 쏙 먹는 게 좋은데? 그쵸. 요즘 고추 먹는 법 아니? 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안 되네. 귀엽지? 뜨뜨르뜨뜨르뜨. 네가 진짜 완전히 했다. 붓고 있지? 봐봐. 오, 기가 막히지? 왜 이렇게 자꾸 쌀까? 왜 저명이 좋아. 봐봐, 형 봐봐. 맞죠, 맞죠? 근데 있잖아. 고기가 나오게. 봐봐, 내가 이렇게. 아까부터 느낀 건데 너는 너무 인물 위주야. 좀 더 멀리 가서 이걸 다 찍어야지. 어? 인물 위주라니까, 너는? 옳지. 야, 나는 이만하게 나오냐, 그러면? 형이 앞으로 와야지, 그럼 어떡해요. 아, 그렇네. 응. 오케이.
야, 이거 가리지 마. 하나, 하나 나와. 오케이. 하나, 우리 진짜 포즈 완전. 물을 좀 넣을까요? 물 좀 넣어서 제가 졸일게요, 그럼. 아, 그만! 컨펌 좀 받고 하라고. 형, 고추장 좀 풀까요? 고추장찌개 좋아하죠? 갑자기 좋아지네? 그쵸, 고추장찌개 맛있다니까요. 이상하네, 갑자기 맛있게 돼. 이상해. 경아, 형 많이 아재 같니?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SNS 할 때 살짝 말해서 너무 아재 같아요. 말해서 너무 아재 같아요. 몇 컵? 이거 모르면 아재예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데 어떤 내 멘트나 세대 차이가 나니 너랑 나랑? 아니요. 근데 내 세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는 안 나는데 약간 스타일은. 그러니까 형 보면은 요즘 사람은 아니다. 제가 아니, 나는 솔직히 모니터링을 원하는 거야. 저희 삼촌 같아. 저희 삼촌 같아. 아씨.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우리 삼촌이 아. 형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아 근데 나 진짜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삼촌은. 미국에 계세요. 어 나 진짜 약간 충격받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형 보면서. 아 그래? 어 나 휘청거리는 거야 지금. 같다. 약간 형 차 타고 막 형이 너 태우러 오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 아니 그러니까 삼촌이야 아재야. 삼촌이 젊은 삼촌 멋있는 삼촌 삼촌이 아저씨예요. 제 삼촌이. 알았어. 근데 형은 조금 더 저랑 잘 맞고 서로 6살 치고는 젊은 것 같아요. 삼촌이라 불러 그냥. 네? 형이라 뭘 형이라 그래. 삼촌이라 불러. 알겠습니다. 지석이 삼촌 해. 형이라 부를 거예요. 네, 삼촌이라고. 형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젊어요. 너를 만나면서 내가 좀 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삼촌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젊어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 네. 아, 진짜 씨. 벌써 쫄았다고? 네. 맛있지? 오! 그런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맛있어? 쫄면 된다니까요, 형. 아, 약간 라면 맛 나는데, 근데? 라면 들어왔으니까. 라면 스프 맛 나는데, 약간? 좀. 라면 스프 넣으면 안 되죠, 형. 여기 지금 여기 넣는데. 이거 라면 스프 맛 나는데, 약간? 아니. 야, 파를 안 넣는데 파가 씹히는데? 아, 그 너... 후레이크 넣었어, 후레이크. 야, 후레이크만 넣었어, 후레이크. 후레이크 넣었어. 건더기 스프 넣고. 아. 걸렸네. 아유, 야! 파를 안 넣었는데 파가 씹히면은 근데 맛있지? 맛있어. 맛있으면 됐지? 이거 꼬들할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먹죠. 좋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진짜. 너는 나한테 뭐 삼촌 아재라고 했지만 너는 네 나이에 비해서 넌 너무 성숙해. 근데 그냥 좀 마음 아파 선배로서 볼 땐. 나 만날 때만큼은 네가 그래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더 해도 돼. 널 좀 고평가해. 넌 좀 너무 자존감 낮아요 전. 그지. 이 형께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마지막 데뷔 거기서 제가 빠진 거예요. 아 너만? 네. 맨 처음엔 저랑 지코만 있었는데 아이돌 하기로 해서 5인조가 됐는데 이제 그 5인조에서 제가 빠진 거죠. 마지막 데뷔하기 직전에. 자존심이 진짜 상했겠다. 저는 다른 멤버들한테 너 똑바로 해 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한테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다음 팀의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한 팀의 곡을 쓰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치. 다음 팀에 기약이 없는데 전 핑계로 들었고 제가 세상을 살아간 때 자존심부터 이제 자존감을 다 잃은 거죠 저는. 아 내가 한순간에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소모되고 난 몇 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항상 곡을 만들고 헬스를 가고 연습을 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런 거에 버려질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또 있어. 귀도 안 보일 수 있구나. 처음 듣는데?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 이악 물고
더 막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아는 박경은 그랬을 텐데.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다음에 팀을 합류했을 때 이제 숙소에 들어가 있던 멤버들을 마주할 때 그치 나는 항상 늦가기로. 그쵸 내가 먼저였는데 그들을 들어가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들어갔을 때 예, 그런 자괴감이나 아이가 보면 가끔 네가 엄마 역할 하더라고 잔소리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어 얼마 안 됐어 저 솔로 앨범 내고 이러면서 조금 자존심이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원래 자기 방으로 센 척은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진짜 막 그랬구나 이렇게. 난 전혀 몰랐어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카메라 앞에서 넌 아이돌 박경이 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발점이 될 것 같아 박경의 어쩐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 널 안 이후로 이렇게 자유롭고 내추럴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 얘기 하니까 되게 형 진짜 고마워요 라고 하려고 아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네가 고마울 것 같은 거야 아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 기다릴 거야 아 그리고 저는 형이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형이 전화해서 쫄르잖아요 막 아 지성이 뭐예요 저 빨리 저랑 만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형이 보기에 나 얼마나 웃길까 애송이가 전화해서 조그만 애가 조그맣긴 조그맣지 사실 형이라고 하면서 11살 차이 나는 동생이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이후로 알만 삼촌이라 불러 삼촌이라 불러 앞으로 너 그렇잖아 삼촌 같다고 아 근데 삼촌 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삼촌이랑 성격이 비슷해 그런 거고 세체가 느껴지진 않아 형 형이 젊게 살고 노력할게 멘트 하나 이제 나도 트라우마가 생기네 내 인스타 할 때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그건, 짧게 해야 그건 될까 그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인스타는 좀 어우 야 이런 거구나 알겠어. 알았어. 팬들도 아이돌로서의 이 가수, 인간 박경으로서의 그거를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좀 틀에 박혀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깨주고 싶어요. 걔는 그거를 내려놓으면 아주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연예계는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경희가 제가 오랜 시간, 장시간 들여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저처럼 똑같이 상처받으면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희가 그냥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